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고 나서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아주 의미심장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당시 소련을 파괴하는데 얼마만큼의 핵무기의 위력이 투하되어야 하느냐. 결론은 14 내지 15메가톤으로 나왔습니다. 즉,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70개 정도면 소련의 도시와 산업시설의 70%를 파괴하고 1억 명의 사상자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의 핵무기는 더 발전하여 첨단 경량화된 수소폭탄까지 제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때마다 미국이 전개하는 B-52 폭격기의 경우 한 대가 26발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론상으로 그 위력은 4메가톤에 이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 20개의 위력입니다. 그렇다면 유사시 미국은 단한 대의 폭격기만 동원해도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설령 북한이 핵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전에서 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조짐만 보여도 북한은 한순간에 파멸합니다.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노예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군사 전략적 과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이유 자체를 제거하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예방 외교가 최선의 안보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이 쏘아올린 공포의 노예가 되어 아직까지 그 효용을 검증할 수 없고, 어쩌면 주변국과 관계를 변화시켜 지정학적 도전을 초래할 수 있는 사드라는 방어 무기 체계 하나에 이렇게 국가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자세라고 할수 있겠는지 우리 함께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국방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예, 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총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장관님께 집중적으로 질문드리게 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대추리 그 평택기지 조성할 때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국회 비준 전에 국회 공청회 열었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조성할 때 주민공청회 간담회 20차례 개최됐고, 과천 기무사령부 이전 사업에는 70여 차례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근거한 말씀인데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제가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많은 그러한 공청회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예, 사전 설명회도 있었고요. 동의 절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드가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안전하고도 필요하고 친환경적인 무기처럼 들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안전하다면 굳이 5시간 전에야 통보한 이유는 뭡니까? 왜 다른 기지 조성하고는 이렇게 절차가 다른 것이죠?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측면, 또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라고 하는 측면, 그런 위협이 점차 가중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추진되었고. 아니, 부지 선정할 때 5시간 전에 긴박하게만 이렇게 통보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 설명, 이해, 협조의 과정이 저희들이 밟으려고 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언론 얘기하시는데 예. 발표되니까 이것이 조기에 발표하는 것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그 말씀 들었는데 자꾸 언론 보도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그 언론 보도가 뭡니까? 전부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작성한 언론 아닙니까? 부지에 대한 추정 보도 아닙니까? 그 언론 보도 저도 다 봤는데,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군 관계자 멘트를 이용해서 나온 보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게 국방부의 보안이 뚫렸기 때문입니까? 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안 조사 하셨냐고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딥스로트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 국방부하고 하루 종일을 같이 지내는 출입 기자들입니다. 자꾸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언론사는 국방부 탓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취재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아니 이게 왜 언론 때문입니까? 아니 언론 그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니까 우리는 그 좀 더 상황을 안정되게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에 따라서 발표 날짜 시간 등을 좀 자 언론 보도가 뜻입니다. 무수히 나왔을 때 다 부인하셨고 그렇게 원래 정부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론 보도가 이 언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상황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 성주 이해의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노 코멘트 입장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한다거나 할 수는 네,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꾸 언론의 보도가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그것도 한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미 육군 자료에 레이더 설치 부지로 약 3만 4천 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대략 성산포대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만일에 미군이 또 들어오면 추가적인 숙소나 시설 건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군사보안상 주변 군사보호구역을 확정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 재산권이 침해하거나 어떤 환경의 영향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 검토하셨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그 가용 부지 내에서 전부 수용됩니까? 가용 부지 내에서 해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은 추가 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출입통제구역이라든가. 그 문제는 앞으로 이제 설계도가 나오고 해야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지금 부대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개되는 포대를 지금 부대 정문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장관님 네. 그 성주 가 계신 날 저도 거기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출입 통제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되겠습니까? 이후에 더 출입 통제 구역, 군사 보호 구역, 고도 제한 구역 이런 거 설정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부지를 공유하는 단계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다. 아직은 모른다. 이거 이 말씀 아니 뭐 있을 수도 있다. 아직은 모른다가 아니고 그 구체적으로 이제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정도 부지가 그 내에서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추가적인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포대의 배치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더 필요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네. 자꾸 그 성주 군 읍내를 얘기하는데 1.5km 떨어졌다 그랬는데 사실은 성산 포대에서 직선 거리 200m 안에 민가가 있습니다. 성산 1이 2,800명이 기거하고 있어요. 지금 성주 군 읍만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산 밑에서 사는 그 주민들은 더 불안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원님 그 200m라고 하는 것은 그 저는 저도 그 뭐 직선 거리죠. 가봤는데 그 계곡으로 쭉 내려와서 그런 민가들이 좀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리하고 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다 실체 조사를 했습니다. 예. 자, 지난 6월 국회 국방위 배포한 국방 정책 자료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 협의 관련한 주한미군 한미 공동 실무단이 검토해서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가지고 승인 절차를 갖는다. 이렇게 원래 프로세스를 예정하고 계신 거죠. 예예. 예. 이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그 뭐 처음에 그렇게 발표. 그러니까 이미 사드 배치 결정 부지까지 다 발표됐는데 공동 실무 검토단 보고서는 따로 발간하는 것이죠. 이 승인 절차는 따로 겪는 것이죠. 발간을 말씀하시나요? 보고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동실무단이 네. 검토보고서 소위 결과보고서를 서로 양측 대표가 서명을 하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작성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작성이 다 끝났으니까 서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명하셨어요 장관님? 제가 승인했습니다.
자, 11일 날 국방상임위 보고서에서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현재 작성 중이라 그랬거든요. 예, 최종 단계를 그 이후에 끝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사드 배치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죠. 우리가 대기업 공채 시험할 때 우선 필기 시험 봐야 되고 면접 시험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공동 실무단의 검토 보고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즉 11일까지는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7월 8일 날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하면은 필기 시험을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합격자 발표는 먼저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걸 보고 받고 장관끼리 협의해서 발표하기로 해야 정상인데 이것은 사실 결정을 먼저 해서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오히려 검토 결과보다 발표가 더 앞질러 버렸잖아요. 공동 실무단이 보고하고 양국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부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지. 그래서 그게 아니죠. 작전, 환경, 법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실무단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실무단들이 들어가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입니다. 부지가 있으면 배치를 하는 것이고 부지가 없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에 아니 그러면 부지 검토 실무단이라 그러지 왜 공동 실무단이라 그래? 작전, 효용, 법률, 환경까지 다 검토를 합니까? 그 부지를 앞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려면 그런 같이 여러 가지 부대적인 조건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그걸 부지라고 그러면 하셨어야지. 지금까지 그 우리는 양국의 검토 보고서가 나오면 이걸 서명하고 승인하는 절차라고 국방부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잘못 전달됐어요? 아니 뭐 의원님이 잘못 들으신 것은 아니시고요. 저희들이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가용 부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러한 비논리성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부지만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작전과 운영에 관한 상황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자, 의원님 부지만 검토했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의 가용성을 검토하면 함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작전 운영도 있고 환경도 있고 경계 문제도 있고 준비 기간도 있고 비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 요원들이 같이 검토해서 부지를 결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 보고서 검토 보고서가 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장관께서 결정하신 것이 대단히 비논리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지금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이것이 어떤 무기냐 하면은 미 의회 회계감사국 GAO라고 하죠. 여기서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찾아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사드 1.0입니다. 이 사드는 계속 진화합니다. 2025년까지 진화하는데 사드 2.0으로 진화한다. 그런데 1.0은 하드웨어적 접근, 즉 지금은 요격미사일, 레이더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가 배치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 버전으로 to expand, 즉 확장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7개 포대가 다른 모든 미사일 방어 자산과 연동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이 사드는 지금 사드가 아니죠. 2020년이 넘으면 현재 사드가 아니라 미국의 중앙 메인 컴퓨터가 전 세계 MD를 관장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하나의 단말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회계보고서 감사원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건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자산의 통합입니다. 이 보고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그 아까 김경엽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며 있어서 구성되는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드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이 사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대한민국 보호를 위한 사드이지 미국의 글로벌 차원의 그러한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저기 더 권위 있는 자료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 회계연도 미 국방 예산에 대한 대통령 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사드 2.0은 첫째 사드는 미사일 방어 자산들과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둘째 링크 시스템이란 데이터 통신 체계를 통해 외부 소스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로 연동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7개 포대 안에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거보다 더 권위 있는 설명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사드가 진화하는 무기 체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곧 미국의 전 지구적인 MD 체계에. 이게 미국의 MD입니다. 제가 본의원이 사드 문제를 논할 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고 사드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MD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오늘도 대정부 질문 때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사드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건 미 본토를 방어하건 그것이 통합된다는 의미에서 MD입니다. 통합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부 미 정부의 모든 권위 있는 문서들은 사드는 발전적으로 진화해서 통합되기 위한 무기체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MD가 아니면 뭐가 MD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MD를 어떤 수준에서 이해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관점에서의 논리는 사드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 뭐 상호 운용성 이런 점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MD라고 하는 것은 양 국가 간에 소위 MOU를 맺고 MD에 같이 한다는 MOU를 맺고 미사일의 생산, 배치, 운용, 교육, 훈련 뭐 전반에 걸친 풀 스펙트럼의 협력을 하는 것을 MD 참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그럴 계획을 갖지 않고 우리 한국형 MD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공동 훈련을 6월 28일 날 실시했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2012년 12월에 서명했습니다. MD와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지난번에 하와이 림팩 훈련 때 한 것은 그건 뭐 MD와 전혀 관련 없는 훈련이죠. 경보 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일이 갖고 있는 정보 공유 약정이라고 하는 것도 북한의 핵 미사일에 관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어떤 유효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다른 더 이상의 의미를 갖는 협정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드는 평시에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이 통제하고 전시에 미 70군 사령관이 통제한다는 답변이 계셨는데요. 미 70군 사령관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김 의원님께서 연합 및 합종 작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위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전개되어 있는 미 육해공군 해병대 전력이 있습니다. 그 전력은 다 자기 직속 상관이 있습니다. 공군은 이 70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부하인과 동시에 미 태평양 사령부 공군 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다 그런 자군이 그런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전구 방어를 함에 있어서는 임무가 부여된 지휘관에게 그 전구 자산이 통합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사령부에 큰 문제가 없는 가장 일본의 프라이어리티 임무가 바로 중국 견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연결된 세상이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MD가 따로 있고 미국 MD가 따로 있다? 대단히 군사 전문가답지 못한 답변이고 발상이죠. 우리가 왜 이런 어떤 군사 문제를 연구합니까? 상호 연결된 지점을 인식하고 이것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걸 파악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자꾸 그걸 모른 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회의장에 계신 국회의장이야 동료 의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 핵시대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물론 북한 핵미사일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실제하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핵시대 우리의 진정한 적은 바로 전쟁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경우 연세대 문정인 교수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500만 명의 재산 피해 6천조 원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다는들 그것은 이겨도 지는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억제하고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는 지략